뭐해? 응? 아, 나 공부하고 있지. 엄마가 선물이 있는데. 어? 그거 뭔데? 짠! 이 필기도구로 공부하면 서울대 갈 수 있다고 해. 우와, 그 필기구가 도대체 뭔데 서울대를 갈 수 있어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제가 여러 가지 필기도구를 선물로 받았는데요. 짠! 여기에 연필과 샤프, 볼펜이 있어요. 근데 엄마가 이 필기도구로 공부하면 서울대를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연필에 무슨 비법이 있을까요? 그건 바로 여기 마크에 있습니다. 이 필기도구들은 서울대 마크가 찍힌 서울대 홍보용 필기도구예요. 이 필기도구가 비록 다른 필기도구에 비해서 질적인 면에서 뛰어나다거나 마법 같은 공부 비결이 숨어있는 것은 아니에요. 하지만 연필에 새겨져 있는 서울대 마크를 보면 공부하기 싫을 때 다시금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. 바로 제 꿈이 연필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. 저는 지금은 비록 서울대 연필을 쓰지만 10년 후에는 진짜 서울대 학생이 되어서 이 연필을 쓰고 싶어요. 서울대 마크가 새겨진 필기도구는 서울대 기념품 가게에 가면 살 수 있는데 물론 인터넷에서도 판매한다고 하니 저처럼 서울대가 목표이신 분들은 구매해서 꿈을 키워나가면 좋겠죠? 저 뽀랑이는 항상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. 여러분도 제가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세요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!